깨어 기도하여라.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몰려들었습니다. 예수님, 이렇게 큰 성전이 무너질 만큼 엄청난 일이 일어날 때 무슨 표시라도 있나요? 그때가 되면 해와 달과 별의 표시가 날 겁니다. 바다는 사나운 폭풍우와 거친 파도가 일 것입니다. 하늘과 땅 모든 것이 흔들릴 테니까요. 그럼 세상이 혼란에 빠질 텐데 어떡하죠? 모든 것이 흔들리면 어디에 숨죠? 그때 하느님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쌓여 올 것입니다. 네? 하느님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요? 세상에.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.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오히려 몸을 일으켜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. 구원받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이니까요. 예수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... 저 나무를 보세요. 나무에 잎이 돋아 자라는 것을 보면 여름이 다가온 것을 알지요. 이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고 보면 됩니다. 분명히 말합니다. 이 모든 일은 꼭 일어날 것입니다.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.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어떡하지? 그러게 미리 알고 있으면 좋으려만 뭘 준비해야 하나.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일과 쓸데없는 세상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. 그날은 갑자기 닥쳐올지도 모릅니다.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그날이 들이닥칠 것입니다. 그러니 여러분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고 하느님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.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저녁이 되면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.